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자, 최근에 참 장이 너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죠. 저도 방송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이양 장이 끝났으니까 물론 처리를 못해서 물려 있거나 한 분들은 그것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만약에 손절을 깔끔하게 다 해냈다든지 그랬다면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원한 물에 샤워도 좀 하시고 그냥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빨리 잊어버리셔야 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먼저 오늘 장상 말씀드리자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0.3일 그래도 낙폭 크게 확대 안 시키고 끝났습니다. 자, 기간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좀 방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개인이 던지는 거, 또 외국인이 던지는 걸 거의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관은 여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기관의 생각이란 걸 저는 간파했습니다. 일단 그래서는 접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외국인도 같이 들어와주면 더 좋겠죠. 전일처럼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여러가지 상황상 외국인이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안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내일이라도 20일 돌파하면서 2300대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전제조건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돌아야 된다. 그래야만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아직까지 폭락 한번 더 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개인이 안 던져요. 그죠? 자, 여기부터 쭉 싸고 어저께 1130억 한번 던지고 지금 또 노렸거든요. 자,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키움증권에 지금 1차 잔고 부족 계좌가 뭐 8천몇 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반등 안 나오면 그냥 반대매매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밑으로 한 번 더 팍 깨져야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저 오늘도 제가 분명히 아침에 코스닥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빠질 거라 그랬고 1.66% 빠졌습니다. 전전일도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빠집니다. 4.7%인가 빠졌어요. 콜은 11억 정도로 적당하니 아까보다 크게 느리진 않았으나 콜 옵션도 보면 분명히 궤적을 지수하고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개인이 콜 사니까 빠지죠. 개인이 좀 줄이니까 반등 좀 넣어줘. 다시 사니까 다시 빠지죠. 그죠? 이거 잘 봐놓으십시오. 정말로 수억 날리고 제가 터득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지만 몰랐던 분들 분명히 계시죠? 알아놓으십시오. 닥터K는 돈으로 다 치박으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95%는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보실래요? 쫙 올리니까 들어갔죠? 올라갔죠? 밑으로 깨니까 푹 빠지죠? 왔다 갔다. 거의 외국인이 다 컨트롤한다. 그게 9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기관은 들어 올려봤자 지수 빠졌어요. 기관이 주도하는 장은 5%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누가 주도한다? 외국인이 95% 선물로 컨트롤 다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신 아니거든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 대신 맨날 틀립니까? 거기서 틀린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와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로 다 수익 난 것도 있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저주저 하면서 만약에 오늘 손절 사인 안 날렸으면 여러분들 제 때문에 안 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들어 계신 분들이 오늘 저 때문에 손절을 잘했다 고맙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여기 게임에 던지자 그랬거든요. 아침에 던져 4% 이상은 아까 분명히 커버해드렸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팔자 그랬고요. 제가 공매도 세력이면 환매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선물 옵션을 해봐서 알아요. 공매도가 뭡니까? 위에서 먼저 때린 거 아닙니까? 파란 거예요, 파란 거. 꼭 여기 아니라도 여기서 파란 거 안 걷어들인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좀 걷어들일까 생각해 보겠죠. 왜? 벌겋게 섰으니까 지금 뭐 벌건 건 없는데요, 뭘. 밑으로 더 빠져요,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의 확률로. 어디? 7만원, 6천원, 7천원까지는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그럼 밑천 다 떨어지니까. 자, 그러나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별로 좀 돌아가긴 했으나 적당히 잘 잡으면 크게 문제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사서 넘어왔던 GS건설 적당히 장 많이 흔들리니까 적당히 끊어냈고요. 그죠? 여기서 팔았고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뭐 사,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셀트리온 때문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카카오도 플러스 11만 8천원이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이야기했으니까, 플러스 12만 정도가 밀리는 거 보이면 던지세요, 여러분들. 적당히. 삼성전기도 털고 나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고점 부위다는 거 내지는 사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가 보기. 왜냐하면, 삼성전기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거든요. 이만큼 올랐는데 어디 오늘 사면 되겠어요? 갈 수도 있겠지만 힘들거든요. 장도 그렇고 하니까. 하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김 여사님도 아직까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뭔가 하면 LG생활건강 사까 이랬잖아요. 안 돼, 안 돼. 앞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다 감아내리면 된다, 안 된다. 절반 이상 깨면 안 돼, 안 좋아요. 전일도 보면 SK 하이닉스 사가에 그랬죠.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빠졌잖아요, 그죠? 안 된다니까. 엉뚱 떨어질 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팁이 하나씩 추가될걸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주식 기초 강의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챕터마다 하나하나의 팁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공부하셔라. 최근에 댓글들 안 올라와요. 장이 뭐 힘이 없고 뭐 손실 봐서 그런지 공부 포기하신 것 같아, 많이 거의. 그럴수록 수도 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매수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다니까요. 안 돼, 안 돼. 양봉 나든지 아래꼬리 확 따라 올리는 거, 이런 걸 봐야, 그래야 살까 말까 생각해 보지. 밑으로 팍 깨지고 있는데, 던지고 나도 시원찮은데 지금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뭐좀 반성해야 되지만, 전저점 조정 주고 반등 할수 있다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예, 자유님 반갑습니다. 파워넷, 잠깐만요. 아, 영도님. 영도님이 어저께 뭐 질문한 거 있었는데 제가 머리 은근히 좋거든요. 나가셨더라고. 뭐 질문했더라? 그거 뭐 하나 맞춘 머리 나쁜 건데. 뭐더라? 아, 4자 정도 된거 같은데. 올려주세요.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아, 김 여사님 어저께 삼성전기 짧게 했다. SDI도 좀 수익. 알게 모르게 슬슬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잘 하시는데, 옛날에 이상한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그 비겁하게 친구 잘못했다고, 친구가 잘못했다고 막 이랬잖아요. 영돈님도 뭐 궁금한 거 올렸던 거 어제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고, 그러면 파워넷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얼마에 사셨는지, 언제 사셨는지 올려주세요. 그래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 롯데쇼핑 매수 안 했다. 롯데쇼핑 제가 이야기한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한 것 같네. 롯데 쇼핑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아까 그래 얼마나 우리 돈 많은 김 여사님이 달라지는가 하면요. 얼마 달라지는가 하면 이제 이런 걸 잡아요.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 옛날에 진짜 아까 꼭대기에서 막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 친구가 하랬어 이러고 친구 핑계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이고 어디 갔나. 이걸 여기서 사셨대. 뭐라고요? 이게 하락하는 추세 딱 돌려내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으면 눌림목 줄 때 사라. 딱 사가지고 부르스잖아 지금. 야 잘했습니다. 자 적당히 밀릴라 하면 끊어버리고요. 절반 이상 여기까지 목표치 25만원 그거 이렇게 엉벙 나오면 다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밑에 이 이평선 돌아내거든요. 그때 다시 들어가기 치고받고가 그겁니다. 치고받고가. 잠깐만요 메모 좀 할게요. 자 파워넷. 파워넷은 얼마죠? 잠깐만. 전하주님이 상장 후 고가에 물렸다. 손절하고 11,000원. 11,000원. 그 다음에 롯데쇼핑 그냥 매수 안 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어저께 했던 거 아니에요? 해도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했는데 어저께 맞죠? 31,000원. 그 다음에 마리오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 박상숙님도 반갑습니다. 한번 뵌 것 같은데 자 롯데쇼핑도 먼저 한번 보고요. 일단 아이고 자 이제 마이크 앞에 이렇게 공구가 해가지고 다자 늦어요. 원래 좀 늦기도 하지만 자 일단 가장 먼저 딱 볼 거 기관 외국인 전혀 매수 없어요. 매도 별로 안 좋아 일단. 그리고 올라간 거 다 박살났어. 안 좋아요. 턴도 못해서 아직 안 좋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결론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차라리 신세계 보시라니까. 신세계 이거 먼저 두드려 놓고. 이거 뭐야 이거 상한가 같네. 근데 아직까지 본전 안 되잖아 그죠. 31,000원. 와 왜 상한가 같대요. 아 뉴스 JSL 트리온. 아이 이상이면 낚시고. 알테오젠 그래 맞췄다. 한 개 종목이 상한가인데 유일하게 이거네. 야 3만원 셀트론 사서 몇 년 보유했는데 전량 매도했다. 예 잘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오류가 있는가 위안을 합니다. 뭐라고 위안하는가 하면 39만원 사실 팔고 싶었잖아 조금 빠졌을 때. 그럼 뭐라고 위안하는 줄 알아요? 23만원 왔을 때. 아유 3만원 샀는데 먹은 게 얼마야. 별로 큰 차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쏙 쓰려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파란 거 떨어지면 챙겨버려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무조건 챙겨야 돼. 그런 거는 안 챙기면 안 챙길수록 손해고 손절도 빨리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손실. 혜림님 계십니까 혹시? 혜림님 조용한데. 혜림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다는데 큰일 났다 진짜. 안 팔았을 것 같은데 거의 100%인데 내가 보기엔 잘 못 팔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 31,000원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팍 날랐지. 그리고 자 조건 그 다음날 갭으로 뜨면 더 좋다. 왜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상한가 직전이잖아요 그죠. 상한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상한가 한 개를 했으니까 맞는 것 같네 그죠. 내일 강하게 떠서 붕 띄우면 일단 홀딩.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던져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윗꼬리 달면 던지세요. 더 올라간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절반 이상 던지다가
조짐이 더안 좋아 보인다. 계속 밀리는 것 같다. 다 던지세요. 그 다음날 뭐 올라가죠. 아까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래요. 이렇게 부 빠져요. 그냥 아시겠죠? 그 대신에 잘 가는데 빨간 거잘 가는데 던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긴장. 잘 가는데 이렇게 조금 나오면 긴장. 아, 밀리나? 이 정도 길어지면 한 3분의 1 던져 먼저. 그리고 더 길어진다. 절반까지 던지고 그 다음 퍼런 거로 변한다. 전부 다 던져야 돼. 이해되셨죠? 뭐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이틀 전부터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네. 거래 엄청 터졌네. 유일한 상한가 종목이네. 뭐가 있겠네. 그죠? 그럼 내일 상승할 가능성 좀더 높아 보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 뭐가 11,000원에 있다 했지? 아, 파워넷. 잠깐만, 파워넷 했던가? 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된거 같은데? 안 했나? 안 했는가 보네. 야, 파워넷, 11,000원에. 아. 상장초에 11,000원이 있어요. 잠깐만요. 얻은 게 파워넷은,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핫주님 파워넷 상장 후 고가에, 아, 상장 후 고가에 11,000원. 아, 그러니까 안 되죠. 여기 얼마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600원짜리가 3만 아 13,900원 갔어요. 그러면 얼마 올랐습니까? 10배 오르면 6,000원. 20배 올랐잖아. 20배. 근데 어디서 샀다고요? 11,000원 샀다고요? 안 되는 거죠. 거의 희한하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주식 같아요, 이거. 난 주식 안 같이 보이네. 점 상한가 갔다가 밀렸다가 쌩 난리구슬 부리고 있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올라가면서도 버는 걸로 올라가네. 희한한 거네, 이거. 이거 주식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이거 희한한 겁니다. 작전주, 작전주, 제가 보기에.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 올라가면 뻘긋게 하면서 가야지. 오, 푹, 점 상한가 갔다가 밑으로 밀었다가 다시 좀 상한가 가까이 갔다 밀었다 이거 뭐 주식 뭐 이런 게다 있어 진짜. 무조건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올라가도 손절 내려가도 손절 본전 안 와요 제가 보기. 그리고 셀트리온 케어 헬스케어 구경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물려요 들어가면. 그리고 김여사님 진짜 재밌어. LG화학은 9%가 날랐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냥 넘어가야지. 잠깐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보긴 봐야 돼요. 대충 봤는데 LG화학하고 SDI. 아, LG화학 날랐더라고요. 야. 더 기다리자. 왜? 잘못 쫓아가면 물려요, 밑으로. 이제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이제 돌렸잖아, 이렇게. 돌렸죠? 그죠? 이제 좋은 거예요. 그, 최고점 맞네. 원래 이런 트렌드로 가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어, 이제. 그리고 강력한 장대 양봉을 뚫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좋긴 좋은데 지금 따라 물려요.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럼 어떻게 한다? 적당하게 눌림목 주면 이평선도 돌려낼 거거든요. 이거 올라옵니다. 이거 그러면 34만원대 근처 정도나 그거보다 좀더 위에 이평선도 딱 적당하게 며칠 움직이다가 딱 눌림목 줄때 그때 양봉 쓸때딱 하면 돼요. 지금 아닙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오늘 외국인 마이스로 담았고 최근에 기관이 쭉 샀네요. 뭐가 있겠네요, 그죠? 무슨 발표 났다는 것 같은데. 실적 발표 났다든가, 뭐. 어쨌든. SDI. 어쩌다 보니까 오늘의 주식 시향이 완전 종목 상담 방송으로 바뀌었네요.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주식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물어봐도 돼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자고 지금 같이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닥터 케인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잖아요. 자, SDI. 옛날 우리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월봉을 딱 보면, 와, 신고가꾼이네. 그러면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마이크 꺼도 소리가 좀 잘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대를, 자, 여기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셈에 고점을 약간 높이고, 그죠? 비교적 고점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올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뭐라고요? 저항 받고 있다고요. 뚫었다 또 밀리고 뚫었다 밀리고.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있는데, 오늘 보면 외국계가 안 사줬고 비교적 고점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 쫓아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만약에 눌려준다면 한 22만 5천원? 4천원 정도에서 적당하게 눌려주고 양봉 딱쓸때딱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거 깨지면 21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가고, 여기서 추세대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으니까 적당하게 여기서 사서, 22만 5천원이면 23만 5천원이면 만원 아닙니까? 만원이면 작은 거 아니거든요. 한4% 정도 되잖아요, 그죠? 묶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야, 말로만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많이 보셨죠? 밤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GS건설도 어떻게 했다고? 어저께. 자, 전일 적당히 사서 어디야? 여기 맞죠? 잠깐만요. 우리는 하도 한번 들어가면 계속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 여기네. 적당히 사서 먹었어. 밀릴라네? 팔아. 여기 5대? 다시 사. 여기 다시 팔아.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딱 들어가가지고, 홀딩. 쫙다 먹고.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치고받고. 그래, 잘하는 거예요. 그냥 쭉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아깝다, 이거. 아. 내가 꼭 들고 가자 했는데. 아침에 좀 빈정이 상해 그랬어, 사실은. 아까 그때 원래 같으면 끊어먹고 다시 올라타 이렇게 날리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장도 안 좋고 짜증도 많이 났고 해서 좀 그래요. 솔직히 이거 5만원 갈것 같아 진짜. 제가 5만원 간다 그랬잖아요. 참, 이평선 다 뚫어놓고 아래꼬리 딱 달고 지금 사야 되는 건데, 제가 하루 종일 못 쳐다봐요 솔직히. 제가 농담반 진담반 하나 하자면, 제가 전업 투자자처럼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 될 겁니다 진짜로. 왜? 쳐다보면 포인트 놓으면 사팔을 할 거거든. 지금 제가 또 다른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화학 배터리 있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두 주? 오늘 매도? 야, 진짜 끝내준다. 두 주라도 70만 원이잖아. 그게 어디야? 그죠? 야. 아니, 그러면서 경험치 쌓아가는 거라니까. 제가 보니까 돈 많은 김 여사님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네. 딱 보니까. 원래 제가 농담 비슷하게 혼좀 나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뭐 빈정상하고 이러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혼나도 재밌네요 흐흐 하면서 들어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끈기 있게. 야, 베리 굿. 곧 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사고 팔고를 못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고팔고 잘해야 돼요. 야, 그래도 3만원 사가지고 오늘 팔았어도 상당한 수익 아닙니까? 야, 몇 배야?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가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하도 희한한 애들이 싫어요 눌러서 짜증나 죽겠어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싫어요 누르는 거 몰라요. 저 별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좀 잘하자고, 공부 좀 하자고. 그런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 해서 그런지 구독자 세 분 나갔더라고요. 1200명에서 저 한 분 나갈 때마다 억수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른 분들. 야, 닥터케이라고 죽인 놈 하나 있던데. 무료인데. 제목 잘 맞추던데. 그래 생각되시면 SNS로 좀 날려주세요. 페이스북하고 데이트하고 친구들한테 문자도 날려주고. 야, 너 요새 저번에 주식 그거 잘하고 있냐? 닥터케이라고 울다가 웃다가 혼자 이해하다가 별 희한하나 있는데 좀 하더라. 생각되시면 날려보십시오. 주식 저만큼도 재밌게 하는 방송도 잘 없을 겁니다. 노래 불러주는 주식 방송 있어요? 닥터케이 그래도 가수 출신입니다. 좀 들으면 할걸요? 피터 썩냐. 돈대로만 한다. 딱 정해진 금액대로만 하다니. 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매일 종료 방송 듣다가 쉬는 날에 시청 라이브 참여하는데 재밌다. 제가 좀 재밌어요. LG화학은 38만원까지 갈 듯? 한번 봅시다. 38만원까지 갈란지. 그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어? 과자님 어디 갔나? 과자님 채팅방 1순위 일단 예약입니다.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네. 그 대신 그냥 참여 못합니다. 밑에 댓글 공부한 내용들 댓글 달고 이렇게 공부한 거 제가 확인돼야 되니까 생각 있으시면 공부하시고 댓글 다십시오. 댓글 어떻게 달아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리포트를 씁니다. 제가 진짜 너무 놀래요. 지지라 하면 어느 가격대 가면 잘 밀리지 않고 등등등등등 저항이라 하면 놀래요. 놀래. 리포트를 쓴다니까. 진짜 댓글 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대한민국 어느 사이트 가도 우리 댓글처럼 멋있게 썼는데 잘 없다 전 생각합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와, 딱 정해진 금액 그게 좋은 거라니까. 김 여사님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이걸 하나 펴놓고 할게요. 왜?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거 잘해야 돼.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비중 문제. 비중 투자할 때 비중 문제인데 아예 딱 정해놓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0% 30% 30% 10% 이렇게 비중을 100 중에 이렇게 나눈다면 이건 예비비. 예비비 이 30%를 한 종목 정도씩 딱딱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딱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들어가는 걸 일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가는 중이면 상관없어. 사가는 중이면. 그죠?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야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전기전자, 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10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그런 애들 하나 정도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자,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잘 안 가. 빠지고 있었어. 그리고 현대차가 예를 들면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이거 팔아가지고 일로 엎어칩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이거 팔고 이거 더 사야 돼요. 사실은 그거 하나 오류 범하기 쉬운 오류 하나. 또 하나는 자, 해필 먹으러 이렇게 뭐 잘 먹는 거는 비중을 못 실어. 왜 못 실은 줄 알아요? 10%밖에 안 돼. 왜 못 실은 줄 알아요? 사는 가격보다 올라가거든요. 못 사, 못 사. 그러면 안 돼요. 샀는데 올라가잖아. 너무 꼭대기 말고 적당히 더 사주고 하면서 평균 단가 좀 올라와도 그렇게 한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10%로 먹고 깨질 때는 야, 여기서 뭐 10에서 20, 30 이렇게 난지 다 맞췄어. 근데 빠진다? 그럼 좀 더 들어가. 어디서? 먹었던 거 팔아가 10% 더 들어가. 40대죠? 좀 더 빠져. 야, 좀 부담되긴 하는데 또 딴 데서 먹었던 거 또 팔아가지고 또 10 더 들어가. 50 됐어요. 50. 그래가지고 이게 반등 놓으면 다행인데 반등도 간혹 놓죠. 근데 반등 놓은 척 하다가 박 깨지는데 안 던지잖아요. 여기서 박살. 그래서 여기 먹을 때는 찔끔 깨질 때는 아주 많이.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경험인데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딱 금액 정해놓고 500만원이면 한 종목에 100만원씩 3개 들어가고 아니면 4개 들어가고 하나는 100만원 딱 들고 있다가
잘 가는 놈 더 지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잘 가는 놈한테 들어갈 때는 50만원, 못 가는 놈 아까처럼 200만, 300만 들어가 더 깨지면 안 된다. 명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넘게 샀다. 1억 넘게 샀으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야. 이번에 여름에 좋은데 놀러 갔다 오세요. 야, 몇배 벌었어? 지금 아까 3만 원에서 20몇만 원이면 지금 몇 배야? 저 산수를 못해요. 7배입니까? 한 7배 정도 벌은 것 같은데. 자, 22만 원 벌었잖아. 7배, 7배네. 야, 7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야. 죽이네. 아. 죽입니다. 모실게요. 빨리 오세요. 농담이고요. 아니, 오시면 공부도 하고 좋아요. 자, 셀트리온 팔았다 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이제. 아니, 아,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거리를 둘 겁니다. 분석만 하지. 안 달라들 거예요. 괜히 달라들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은 판단하세요. 판단해가지고 제가 분석은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시장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일 코스닥 폭락하면 더 놓을 수 있다. 걱정하자. 왜? 개인들이 안 던지고 있다. 아직도 안 던졌다. 어이쿠야 하고 난 다음에 양봉 서거나 아래꼬리 달면서 쫙 땡겨 올리면 그때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 제외한 코스닥 종목들 준비하셔라. 바이오 제외한 한 겁니다. 바이오는 제가 보기엔 맛이 갔어요. 좀 속된 표현 써가지고 맛이 갔습니다. 안갈것 같아 이제. 막 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끼고 딱 준비해 놓으세요. 어떻게? 닥터케이 방송 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아침에 어떤 거 어떤 거 괜찮네. 뭐그 코스닥은 크게 많은 종목 없긴 없는데 돌려보시면 있을 겁니다. 방송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관심 종목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기간이 좀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같이 계속 들어주고 외국인도 힘 한번 딱 실어주면 자 저항 뛰어넘을 것 같다. 일단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박살 안 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 시총 상위 있잖아. 시총 상위 지금 아까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잖아요. 약한 마이너스. 근데 거의 벌건 게 많죠. 그죠? 일부 올랐던 거 말고 이런 거죠. 그러면 장이 그렇게 안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있죠. 시총 상위종에. 그러면 내일 물론 미국 시장 봐야 되는데 그럼 내일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일단은 크게 악재 없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봐야 돼요. 내일 아침에 열어봐야 돼요. 뚜껑. 자 그러면 뚜껑 이야기하니까 보모사는 걔 옆에서 뚜껑뚜껑 하고 있어요. 자기 그 아이디가 뚜껑이거든. 여자가 뚜껑이 뭐야, 뚜껑이. 아이고. 자, 다우존스,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2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0.01.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일단 악재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나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상승 좀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내일 낙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보고, 코스피, 코스닥 다, 우리 개인들이 좀 손실 안 입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땡겨주고, 우리는 우량한 종목에 들어가서 위험을 회피하면서 고수익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고 적당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풀베팅하는 자리는 아니다. 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보수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빨리 구독 누르시고요.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